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에서 제공하는 독점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렉스와 DLSS에 대해서 제가 개별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게임에 대해서 참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바로 A Plague Tale: Requiem입니다. 프랑스 게임 개발사 어서버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2019년작 A Plague Tale: Innocence의 후속작입니다. 흑사병이 뒤덮은 14세기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게임 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좀 맞물려가지고 뭔가 14세기 흑사병의 시대적 상황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했다가 쥐떼로 인해가지고 PTSD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 자체는 워낙 발적화라 그만큼 프레임이 잘 안 나오고 사양도 엄청나게 타는 게임입니다. 자, 바로 이 게임이 출시 후 엔비디아 DLSS3를 지원하면서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A Plague Tale: Requiem을 통해서 DLSS로 인한 성능 변화 그리고 DLSS3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Plague Tale: Requiem의 그래픽은 꽤나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발적화에 시스템 요구사항이 높아가지고 이 게임에 DLSS가 적용되었을 때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 사용자가 아니면 야 게임하기 참 뭐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DLSS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옵션에 들어가 보면 DLSS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DLSS3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RTX 30 시리즈는 그동안 봐왔던 DLSS 선택 화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프리셋은 퀄리티, 밸런스, 성능, 고성능 이렇게 나뉩니다. 해상도에 맞춰서 이 FHD는 퀄리티, QHD는 밸런스, 4K는 성능, 그다음 8K는 고성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DLAA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RTX 기능 관련 영상을 쭉 이어서 보셨다면 리플렉스라든지 DLSS 그리고 DLAA는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제가 영상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컬러풀 RTX 3090 Ti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K 해상도의 풀옵션 환경에서 DLSS를 사용했을 때 상당한 프레임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SS로 인한 이미지 품질 저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DLSS의 딥러닝 성능이 향상되면서 업스케일링 품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환경에서만 본다면 RTX 3090 Ti를 사용했을 때 뭐 비록 시스템 사양을 많이 타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프레임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최근 출시된 RTX 40 시리즈에서 제공되는 DLSS3를 사용하면 더 높은 프레임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DLSS3에서 제공되는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 때문인데요. AI를 통해서 화면의 움직임을 인식해 추가로 프레임을 생성해서 추가해주기 때문에 이전 30 시리즈 대비 더 높은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의 기능 중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경우 낮아진 레이턴시로 인해서 FPS 게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낮아진 레이턴시는 액션 게임 장르에서도 입력 레이턴시를 낮춰주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사용자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동시에 제공해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소비자 기준에서 잘 활용한다면 제품이 가진 성능을 200%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번에 설명드린 RTX 기능에 관련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꼭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 제품에 들인 돈값 제대로 뽑으면서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럼 A Plague Tale: Requiem의 4K 해상도 기반의 플레이 영상 간단히 살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Sorry, we still have quite the road ahead of us. Hello. We won't take long. Bye-bye. It's them. Come here. No, wait. Amicia! You, get the car. Don't let her get away! I know you're in there somewhere. Show yourself. My sling. Where is she? Still in the cart. Do you see her? Move on. Stay low. No. She was right there. She must be still around. Open your eyes. Let's extend the search in the fields. Yes. Go away. Careful, she's...
She's wicked. She might be right next to you. We got company. Search everywhere. The guard. They need you. Hugo needs you. If we must. Keep going. If you die, they die. That must be their work. Easy to find you now. Behind all of this. Where are you, Cal? Over here! I see you! Down there, yes. She's here! No! You'll burn everything! What the hell? Cal! You killed my son! Burn it! No, no, no! Run! He's still breathing. It's the shock. It's over. It's all right. It's all right.